자, 이제 또 다른 요리입니다. 계란찜. 계란찜들 너무 많이 하시죠? 맞아요. 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정말로 초간단 계란찜, 너무너무 간단 계란찜 보여드리려고 해요. 저는 계란찜 어쩔 때 잘해 먹냐면요, 명란을 잘라서 먹다가 다 못 먹고 조금 며칠 지났다, 근데 생으로 먹긴 좀 그냥 그렇다 할 때 계란찜 잘해 먹습니다. 계란찜 할 때 요런 거, 범람 같은 거 있죠? 있으면 참 좋아요. 저는 요걸 잘 쓰고요. 아니면 가끔 명란이 조금 남았다를 나 혼자 그냥 딱 먹고 말자 할 때는 이렇게 조그만 범랑을 쓰기도 합니다. 계란을요,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저도 누가 알려주셨는데, 요 계란 맨 끝에 숫자가 참 많은데 날짜 말고 맨 끝에 숫자 있잖아요. 그게 등급이라고 하시던데 맞나요? 이거는 1이라고 써있네요. 1등급인가 봐요. 좋은 거겠죠 뭐. 자, 계란을 깨요. 한 요런 냄비에 한 3개 정도 계란? 정말 너무 쉬워서 이러면 안 돼요. 이렇게 들어가면 물론 뭐 한번 닦아서 쓰기도 하지만 그래도 찝찝하긴 하지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오늘은 자, 손을 씻고요. 보시면 요렇게 큰 알끈 있잖아요. 이 뭉탱이 알끈은 제거해줘도 돼요. 아우, 이 나무젓가락으로 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. 쇠젓가락으로가 아니라 설거지거리 나오는 거 싫어서. 너무 큰 알끈은 제거를 해주시고, 왜 한다고 누가 뭐 말씀해 주셨는데 까먹었는데,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왕이면 뭐 급하지 않으면 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계란을 쉐킷쉐킷 저어줍니다. 어떤 분들은 체에 받치시잖아요. 그러면 정말 일식집에서 먹는 그 야들야들한 계란 있잖아요. 그렇게도 돼요. 근데 저는 그냥 가족들이 집에서 그냥 편하게 먹는 계란찜이니까 그냥 해요. 이렇게 대충, 초간단이니까 정말 대충대충 하고요.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제가 물을 끓였어요. 이 끓인 물, 더운 끓인 물을 집어넣는 거예요. 얼만큼? 그냥 마음껏. 나는 아주 좀 보드라운 게 좋아요. 이런 물을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. 계란 양만큼 넣는 게 딱 좋은 것 같아요. 한 요 정도. 요 끓인 물을 넣으면 계란이 금방 익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어가면서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오늘은 먹다만 명란을 아까 다 먹어버렸어요, 제가. 그래서 그냥 새 명란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명란을 저는 사면 이렇게 한 덩이씩 다 못 먹잖아요. 소분을 해서 얼리거든요. 얼려서 하나씩 꺼내서 먹습니다. 근데 얼릴 때 아까 여기 제일 끝에 넣었잖아요. 그리고 하나 여기에 더 얼려요. 그래서 이렇게 싸고 이렇게 반 딱 접어서 이렇게 넣어놓습니다. 그러면은 위에 거 녹일 때 딱 그릇에 이런 그릇 또는 이런 그릇 네모난 데다가 딱 넣어서 해동을 하지요. 요거보다는 요거 지금 저쪽에 있어서 안 꺼내드리 안 보여드리는데 요거 좀 큰 사이즈잖아요. 딱 명란 요거 들어갈 거기다가 얼음 명란을 넣어서 그냥 자연 해동을 시킵니다. 그리고 하나 남은 거는 또 그대로 냉동칸에 넣어놨다가 다시 쓰고요. 왜냐면 비닐 안 쓸 수는 없고 좀 최대한 아끼자는 의미에서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명란 요 끈이 있죠, 이 사이에 끈을 잘라줍니다. 그리고 이 통째로 넣어도 돼요. 하지만 그러면 먹을 때 또 이렇게 누구한텐 크게 갔네, 누구한텐 작게 갔네, 또 말들이 많아요. 그래서 아예 저는 이렇게 자릅니다. 그리고 계란 간할 필요 없어요, 전혀. 명란 때문에 충분히 짭조름해요. 집에서만큼이라도 좀 덜 짜고 덜 복잡하게 좀 간소하게 간결하게 그러면서 웬만하면 생 거, 야채 같은 거 아니면 한 번씩만 살짝 데치도. 아이고, 우리 남편 배고파서 왔어요? 다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명란을 동글동글 떨어뜨려줘요. 아유, 배고파서 빨리 찍어야겠어요. 이 유튜브를 봐주시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저렇게 군말 없이 기다려주고 있네요. 고맙네요. 명란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넣습니다. 그리고 뭐 고명을 얹어도 되죠. 파 넣으면 색깔이 참 예쁘고요. 저는 지금은 파가 없으니까 그냥 괜히 치아시드. 아이고, 퐁당퐁당 들어가 버렸네. 아니면 통깨. 빠지겠지만 한번 빠지나 안 빠지나 살짝 볼까요? 사실 가족이랑 먹을 땐 그냥 아무것도 안 넣어요.
근데 그냥 오늘은 좀 보여드릴 겸 아니면 파 송글송글 쪽파 넣는 거 참 좋아요. 요렇게 해서 끝이에요. 이것도 전자레인지에 넣는 거예요. 집집마다 이제 와트수가 다르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은 요 정도 양이면 한 5분 30초 정도면 맛있게 되더라고요. 자, 전자레인지에 넣겠습니다. 전자레인지는 정말 계란찜 할 때 왜 별로 쓰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. 네, 계란찜이 완성됐어요. 네. 정말 간단하게 5분 30초가 지났고요.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뜨거워. 짜란. 맛있겠죠? 이렇게 돼서요. 요걸 요렇게 떠내면 야들야들 계란찜 완성입니다. 아.